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네, 저는 현재 아마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영선님을 통해서 이 아마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선님을 알게 된 계기는 작년 8월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8월, 9월, 10월, 11월을 거쳐서 멘토링을 진행한 후에 12월에 업체를 컨택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1월부터 판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매출을 보면, 확인해 볼게요. 현재 시간은 6월 1일 저녁 11시 12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판매된 거는 24개가 판매됐고요. 그리고 220불 정도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은 지금 오전 시간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내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6월 1일 전체 판매 매출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한번 월별 판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12개월 1년간으로 보면 작년에 이제 멘토링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사업 초기라서 매출이 없었고요. 올 1월부터 4,000불, 2,500불, 2,100불, 8,600불. 이때 좀 많이 성장했죠. 그리고 지난달에 2,500불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이 많이 나왔다고 볼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다양한 제품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됐고 또그 제품들의 매출 추이를 보면 다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이 정도 나오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약간의 소폭 상승된 부분이 있겠지만 25,000불이라는 금액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고 또 많은 매출을 저에게 가져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음 달에도 안정적으로 이 금액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선님의 멘토링을 통해서 멘토링을 겪고 나면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현재는 이 매출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처럼 용기를 갖고 도전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미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언어적인 장벽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영어를 전혀 못하진 않고요. 그냥 인사 정도만 할수 있습니다. 인사는 누구나 다할수 있잖아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의 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과 또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은 다른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 때문에 혹시 고민이 되는 분이 계시다면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멘토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도움을 준 영선님께 대단히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용기를 갖고 도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